봐요, 이렇게? 요거는 따로 음성 그때 옛날 거 쓸지 정리를 할게요. 훨씬 더 되겠다. 자연스럽게 된다고 생각해요. 네, 소리도 내요? 야 뭐해 청소 네. 안해 뭐였지 그 다음에? 아 잠깐만 뭐였죠? 이거나 바로 해요? 아 로봇 청소기 가볼게 다시 할게요 로봇 청소기 가동 아 울지마 아 울지마 로봇 청소기 가동 제형형으로 갔던 거래. 저 재현인가? 앨리스가 VCR을 보고 엄청 재밌어 했으면 좋겠다. 얼른 팬코드를 하는 날이 오면 좋겠다. 앨리스. 가자. 영상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. 다들 이렇게 굉장히 어렸더라고요. 이거 꼭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뭔가 이렇게 말을 하고 할 때 콧소리가 되게 많이 섞여 있더라고요. 야 뭐해 빨리 가자 약간 이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그런 걸 최대한 좀 넣으려고 노력하는데 쉽지 않네요. 아 맞다 야 우리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. 아 맞다 나 보컬 연습할 동안 안무 연습하고 있어. 저는 가자고 하고 하라고 하고 이런 걸 많이 했네요. 컨셉이었나? 뭐야 너 넘어질 뻔했어 그렇게 말 얘기였어? 들어왔어 한 분씩 보이시면 제가 카톡 해드릴게요 올게요 수빈아 뭐야 너 넘어질 뻔했어 누가 잡아줬어 아 왜 웃냐고 이렇게 하라고 해 투명선이야? 선이 많이 뜨거웠어 어. 역시 제 건데요? 이게 뭐지? 이런 걸 속된 말로 삥 뜯겼다고 하죠. 하트 여기 있어요. 아이즈아이즈 할 때도 정장 입었는데 그때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. 근데 지금 다시 아이즈아이즈 보면 왜 저런 걸 입었을까? 근데 그때는 저희가 그런 걸 또 좋아했었어요. 멋있는 거, 멋나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때 진짜 바뀌어요. 이제는 재밌고 신나는 걸 좀 많이 하고 싶은 느낌. 네, 카메라 롤, 액션! 네, 터프케이야. 아니 뒤에서 저러시는 분은 수출없네요. 제가 이제 별걸 춤을 안 추다 보니까 어색한데 미칠남의 그 느낌을 가져오려고 열심히 해봤습니다. 나죠. 어떻게 그랬을까 그때 당시에
정말 멋모르고 그 자신감만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 패기 좋았죠. 하지만 세상을 알고 난 후부터 바뀌었어요. 오랜만에 또 미친남 재연을 하니까 옛날 생각이 또 새록새록 나더라고요. 어떻게 편집이 되다 할지 모르겠지만 재밌을 것 같아요. 여러분 팬콘에서 만나요. 안녕. 그럼 이거 안 찍을 건데.